그러면. 무슨 일 있어요? 그냥 잠시만 이대로 있고 싶습니다. 잠시만요. 은혜 씨, 우리 그냥 이대로 어디 멀리 떠나버릴까요? 떠나다니요. 어디로요? 결혼식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게 기다리기가 참 힘이 드네요. 괜찮으세요? 왜 그러세요? 아, 아니요. 저 뭐... 왜 이래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그냥 조금 긁혔어요. 긁힌 게 아닌데? 야, 그놈의 드레스 안 벗냐? 그 징그러운 거 언제까지 입고 있을 거야? 어? 안 벗어. 나 절대 안 벗을 거야. 아유, 나 죽어도 안 벗어. 안 벗을 거야. 안 벗어. 안 벗을 거야. 안 벗을 거야. 장아야, 이 모습 너 아니야. 엄마가 어떻게든 너 낫게 해줄 테니까는 안심하고 한 번만 더 병원에 가보자. 싫어, 싫어. 안 갈 거야. 싫어, 안 갈 거야. 나 안 갈 거야. 싫어. 장화야, 장화야. 싫어. 아니, 얘가 설마 또? 장아야, 왜 이러고 있어? 어? 들어가자. 어서 가서 자자. 응? 어서. 응. 왜 그래? 왜 그래, 장아야? 어? 아니, 아이고. 먹은 것도 없는데 왜 토를 하니? 이건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드리는 한복. 이건 가락지. 그리고 이건 노리개. 고무신. 어머니, 혼수를 해왔어요. 어머니, 이거 다 입어보시면 누구보다 고운 분이실 텐데 한마디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고 며느리 얼굴도 못 보시고 꼭 일어나야 해. 우리 이렇게 이대로 헤어지면 안 돼. 알았지? 새로 맞은 며느리 구박도 하고 야단도 치고 나도 남들처럼 시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다고. 알았지, 어머?
아니 그러니까 윤장아 전 사모님이 강 사장님을 유리로 이렇게 싹 뱉단 말이야? 그래, 그것도 웨딩드레스 입고 나서 그랬대요. 이야, 이거 뭐 난난 특집이야 뭐야 이거? 혹시 정신이 이거 아니야 혹시? 가만있어 봐. 그러면 뷰티숍 직원으로 취직하고 도둑질을 하더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칼질이다. 야, 그거 제정신으로 할 짓은 아니지. 그렇죠.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미친 거 맞죠? 안 그래요? 야, 얘 진짜 끊는다. 어쨌든. 더워. 아. 내일 모레가 웨딩 촬영인데 젤을 뿌리는구만, 젤을 뿌려. 강 사장님. 그날 장화 때문에 다친 거였어. 나 모르게 하려고 강 사장님 혼자서 불안해하고 속상해 그랬던 거야. 그래서 말 못하고 그랬던 거였어. 오셨어요? 아, 예, 홍련 씨. 아직 안 주무셨어요? 너무 늦어서 전화 안 드리고 오는 참인데요. 허락 맡을 사람은 없지만 오늘은 제가 잠깐 강 사장님을 빌려도 될까요? 이쁘게 됐나요?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. 같은 건물에 계신데도 보고 싶으니 어쩜 좋아요. 네, 그런 말은 늘 제 몫이었는데 홍련 씨가 먼저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기분 좋은데요. 웨딩 촬영할 때 우리 실수하면 어떡하죠? 아, 그럼 완전 망신인데. 일렉트론시티 사장님과 사오정 대표가 사진 촬영하다가 실수나 하고 그러면 어쩔 거냐고요. 잘하실 겁니다. 뭐든지요. 홍련 씨잖아요. 그게 그렇게 맛이란 게 그건 예정이 지가 누리던 게 너무 엄청나서 그래. 아니 사실 젊고 잘나가는 남편 덕에 천하를 호령했잖아.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 스코를 내니까 미칠만도 하지. 안 그래? 그건 그래요.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다 이혼했으면 적응도 빨리 했을 텐데. 그건 그래. 우리 이쁜이 구라맹. 아, 왜 이래? 어머! 왜 이래 구라맹? 아, 진짜 나한테 왜 이래, 진짜, 요즘.